우리나라의 7월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넉 달 연속 적자가 이어졌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.4% 증가한 60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요국의 긴축에도 21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1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한 것입니다.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21.8% 늘어난 653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이로써 무역 수지는 46억 7천만 달러, 약 6조 900억 원 적자를 보여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넉 달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. 7월에도 적자를 면치 못한 이유는 수출이 늘었지만 러시아,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입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.